그리고 뭘 먹었어요? 아니면 먹어. 다 배고픈 상황인데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준이야 먹어. 아, 응? 괜찮아. 왜? 속이 안 좋아요. 어? 먹어. 더 드래? 됐어. 따돌림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, 아 이거 모르겠어. 얘기해도 되는? 아니 그거 얘기해요. 얘기해요. 아니 그럼 왕따 같은 방송국이. 왜 라면을 안 먹었냐면요. 한 4일 굶은 상태인데 100m 앞에서 찌개를 끓여 먹는 거예요. 누가? 제작진들이요. 100m예요. 아~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줄래나 보다. 우리가 왜냐면 그때 한 6시간 등반을 한 상태였거든요. 4일 굶고. 굶고. 6시간. 사과 하나랑 초콜릿 하나랑 죽지 않을 정도로만 줘요. 물 한 병이랑. 정말. 그래서 아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좀 줄래나 보다. 이만한 그릇에 이렇게 하고 있길래 스태프들이 가서 줄을 서더라고요. 저도 막 웃으면서 줄을 섰어요. 그래서 그릇을 받고 달라고 딱 하는데 정색을 하면서 어 정준 씨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. 아 아니, 제작진이? 제작진이 먹으면 안 된다고. 어 왜요? 그랬더니 이거 저희들끼리만 먹는 거라고. 어머. 되게 너무 창피하잖아. 아니 근데 제가 정준 씨. 그리고 난 정준 씨가 웃긴 게 뭐냐면 딴 사람도 줄 안 섰죠. 아 잠깐 얘기를 들어보세요. 얘기를 들어보세요. 혼자 쓴 거 아니야. 들어봐요 좀 얘기를. 그리고 뒤를 봤어. 앞만 봤지. 뭐 먹을 거에 꽂혀가지고 이것만 보다가 뒤를 이렇게 봤는데 저만 서 있는 거예요. 몰랐었어요. 왜냐면 너무 배가 고팠어요. 그래서 얼마나 한 끼만 굶어도. 근데 이거를 본 이거를 들고 있는 내 모습과 찌질한 내 모습 막 이렇게 지저분한 이 모습을 보니까 아 갑자기 뭐가 확 왔구나. 너무 비참한 거야. 예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사람을? 이거 너무한 프로구나 하고 그래. 제작진한테 화가 나. 화가 나서 근데 내가 정글이 뭐라고. 그러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. 그러고 났더니 자기네들이. 아, 자기네들이 찌개 막 닭 이만한 거 막 넣어서 했는데 백숙을? 백숙인데 막 찌개야. 매콤한 걸 냄새 다 나는데 아 지들끼리 그래놓고서 주는 게 라면 하나야. 컵라면. 어머, 아 그때 방송에서 진짜. 그때 아 스태프들은 그걸 먹었고 출연진들한테 그거 준 거예요? 그걸 준 거예요. 와.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닭을 어떻게 가져갔대? 아니 원래 그게 히말라야 갈 때 원래 이렇게 그 뭐지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우리도 해주고 셀판가 먹자고 계세요. 근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안 보고 이따가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자겠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왕따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. 그 고산병도 정말 진짜였고. 아니 근데 컵라면 여기서 궁금한 게 컵라면은 왜 안 먹었어요? 자기 모습이 거지. 너무 찌질해 보였을 때. 그거 삐진 거지 제작진한테. 삐져서가 아니라 찌질해 보였어.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지. 삐졌다라는 거 그렇게 만드나 사람을 또. 삐진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하잖아. 컵라면 안 먹었어요 그럼? 안 먹었어요. 그럼 안 먹었어요. 자존심. 근데 생각을 해봐. 이거 겪으면 안 먹게 돼. 막 찌질한데 이러고 서 있다가 정준 씨 먹지 마세요 하면 진짜 이렇게 돼. 그리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어. 그럼 뭐 어떻게 근데 이러고 저 100m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. 방울에서 들고. 아, 다시 빈밥 끓여보라고. 이거 버리면 안 돼. 왜냐면 이거조차 없으면 내가 더 궁금하게 그 걸어오는 정준 씨를 보는 다른 출연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. 근데 더 비참했던 건 뭐냐면 다들 일을 들으라고 있어. 말을 안 해줘. 그래서 아 정준 씨 기다리고 정만이 형 막 짐 만들고 있고 딴 사람도 이거 하고 있고 근데 나 혼자만 이러고 간 거야. 빈밥 그릇 들고 이러고 간 거야. 근데 어떻게 먹어 라면을. 아니죠. 근데 배고프니까 진짜로 현명한 사람들이 걔들이 그걸 먹을 때 야 라면 맛있다 뭐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고 썼죠. 야 맛있다 막 이렇게 먹어야지 오히려 더. 근데 네. 병만이 형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침낭을 창피해서 침낭을 이만큼까지 올리고 자고 있었는데 누에 고치처럼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요. 그래서 제작진인가 보다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아 됐어 이러고 있었는데 형이야 형 이러더라고요. 근데 형이 이렇게 열더니는 그 털어넣는 미숫가루 있잖아요. 이게 일회용 포장된 거. 일회용 포장된 거.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. 야.
입에. 아니 이거를 넣어줘서 까먹을 조용히 까먹으라고 몰래.